발컥! 그만둬요! 애들을 구해요! 조명탄을 던져요! 조명탄을 던져요! 원숭이 가득하신 송호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신데 여기 들어왔죠? 존 해먼드예요. 이렇게 직접 만나니 반갑군요, 그랜트 박사. 해먼드. 그러니까 1년에 5만 달러라는 내 투자가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대체 어떤 멍청이야? 아, 이쪽은 바로 저희 고식물학자인 저... 세틀러요. 아, 세틀러 박사. 헬리 해먼드 회장님이시오. 아, 요란스럽게 등장해서 미안해요, 세틀러 박사. 내가 좀 바빠서요. 제가 죄송해요. 아시겠어? 차가울 땐 마셔야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난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죠. 예, 코스타리카 근해에 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임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그곳에 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었죠. 정말 멋집니다. 비용을 안 아꼈습니다. 거기 비하면 케냐의 야생 동물 보호구역은 초라하죠. 내가 만든 그곳은 어린아이들의 혼을 완전히 빼놓을 겁니다. 어린애들이요? 당신이 싫어하는 애들이요.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 개장할 거예요. 변호사들 입만 막으면요. 난 변호사들이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흰... 아는 변호사가 없어요. 아, 난 몇 명 알지요. 특히 투자자들이 고용한 이 눈에 가시 같은 변호사는 꼭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만 한다는군요. 무슨 의견이요? 당신들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요. 아, 내 말은 두 분은 공룡 관련 분야에선 최고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우리 공원을 승인한다는 서명만 해주면, 즉 우리 공원이 안전하다고 확인만 해주면 다시 새끼줄대로 진행할 수가 있죠. 아니, 스케줄이요. 우리 의견이 왜 필요한 거죠? 아니, 어떤 공원인가요? 두 분과 딱 어울리죠. 아, 이건 어떨까요? 나랑 함께 주말 동안 공원을 구경하는 겁니다. 고식물 학자의 의견도 꼭 듣고 싶습니다. 근처에 제트기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오늘 새로 발굴 작업을 시작해. 아, 그렇다면 앞으로 박사가 수행할 3년 동안의 발굴 작업을. 아,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 그런데. 시기가 별로. 지원해 드리겠소. 그게. 제트기 어딨죠? 좋습니다. 안돼. 잘했어. 여기 도지슨.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도지슨. 도지슨. 이 사람이 도지슨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 모자 멋진데 첩보 영화라도 찍는 거야? 75만 달러야. 나중에 수정 난마다 5만 달러씩 더 줄 거야. 15쪽 모두 빼오면 전부 150만 달러를 받게 되지. 전부 빼내올게. 명심해. 건강한 수정 난이야.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 근데 어떻게 운반하지? 바닥을 돌리면 열려. 대단해. 세상에. 냉각 기능도 가지고 있고. 당신들 정말 대단해. 물론 세관에도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나도 볼게. 냉각제는 36시간 정도 갈 거야. 그때까진 꼭 산호세 수정란을 갖고 와야 돼. 그건 자네들한테 달렸지. 내일 저녁 7시까지 동쪽 선착장이 배를 대도록 해. 근데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빠져나오지? 18분 정도 정지시킬 수 있어. 그 18분이면 자네 위해선 10년간의 노력을 따라잡게 되지. 실례합니다. 제자에게 굴지마, 도지순. 해먼드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좋아, 천천히가 천천히. 먼저 멈춰.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앨런, 베리포르 만종은 백악기 때 멸종됐어요. 이 식물은 그러니까... 왜요? 세상에... 이거는 꼭 공룡이야, 공룡. 이럴 수가. 저 영감이 정말 일을 냈군. 지금까지 공룡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은 또 버려야 돼. 전부 엉터리야. 이 공룡들을 좀 보라고. 이 공룡은 늪 속에 살지 않나요? 목 길이가 7, 8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9미터죠. 9미터. 얼마나 빠르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시속 50km 정도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요? 응?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어요. 머리를 아래로 낮게 숙여요. 그랜트 박사, 그리고 세틀러 박사, 수라기 공원에 온 걸 환영하오.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하루에 만 달러라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려. 관련 상품 판매도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나로, 이 공원은 부자들만을 위해 지은 게 아니세. 이 세상 누구나 공룡을 볼 권리가 있지. 물론 그렇죠. 할인 티켓 같은 걸 만들면 되잖아요. 세상에, 자연을 멸시하는 여러분의 오만함에 저는
경악할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훨씬 나쁘죠. 아니죠. 잠깐만요. 우린 아직 공원도 못 봤잖아요. 제대로 들어봅시다. 난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처진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겠어요? 유전이란 가공할 만한 힘이죠. 그런데 회장님은 그 힘을 겁없이 휘두르고 계십니다. 그런 성급한 일반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회장님이 과학의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학의 힘을 사용할 때 특별한 규율 같은 건 없죠. 이전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빌린 거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죠. 천재들의 어깨를 밟고 서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낸 뒤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특허를 내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에? 뭐야? 우리의 노력을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군요. 우리 연구팀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성공 여부만을 생각했지 일의 정당성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곤돌! 곤돌도 멸종 위기에 처했죠. 아, 맞아. 야, 잠깐만요. 내가 이 섬에다 곤돌을 복제해서 살게 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말은... 아, 잠깐만요. 지금 산림 파괴나 댐 건설로 멸종해버린 생물의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공룡은요, 한때 번성했다가 자연의 선택에 의해 멸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 같은 과학자가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엄청난 대발견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못 본 채 할 수가 있죠? 그런 발견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건 대자연의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그건 대발견이 아니라 자연을 범하는 짓이죠. 내가 처음...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 왔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 벼룩 서커스였죠. 벼룩 시장에서요. 아주 멋졌어요. 거기엔 조그만 고개 그네랑 회전 목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소도 전부 모터로 움직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벼룩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엄마 저기 벼룩이 있어요. 광대 벼룩, 매줄타기 벼룩. 비록들의 퍼레이드. 하지만 그곳에선 환상이 아닌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꿈을 실현시켜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었죠. 정말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박사 말이 옳아요. 내들이를 고용한 건 큰 실수였어요. 우리 너무 컴퓨터에 의존했던 겁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생명 창조는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번엔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이 공원도 벼룩 서커스도 환상일 뿐이에요. 다시 공원을 통제할 수 있게. 자연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요. 처음엔 이곳을 보고 그만 놀라움에 사로잡혔지만 그건 제 실수였어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시 잊었던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앨런과 렉스와 팀. 그들이 저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맛있나요? 비용을 안 아꼈죠.